안녕하세요. 이재문 해님입니다. 네, 모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스팸 카레 간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팸 카레. 스팸 넣고, 아니, 일단 당근, 감자, 양파 넣고 볶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70% 정도 익으면 카레에게 개어 놓고, 그리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어요. 설탕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스팸 이렇게 착착 총총총 넣어서 끌끌끌.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면은 끝납니다. 별거 없어요, 진짜로. 그냥 볶볶볶 끌끌끌. 그리고 여기는 비비고 떡갈비 냉동실에 있던 거 살짝 숨겨놨지요? 3장. 호이. 호이. 그래서 위에 계란 3개 딱 올렸고, 그리고 이건 반찬 가게에 들여서 샀어요. 마카롱이 아닌데? 마카로니! 마카로니 샐러드, 콘 샐러드. 그리고 겉절이, 그리고 총각김치. 그리고 무김치, 무김치. 김치무. 물김치! 물김치.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후식은 골든, 요즘 왜 이렇게 심하지? 난좀 요즘 심각한 것 같아요. 좀 말을 너무 못해. 좀 애가 멍한 것 같아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 골드 키위 케이크. 우리 편집자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김도 좀 써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한번 줄까? 네. 우리 편집자님께서 오늘 제가 만났는데, 이덕이가, 사장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정말 정말, 우리 사장님은 세상에서 최강인 것 같아요. 우주 최강. 너무 존경합니다. 하면서 골드 키위 케이크 선물해주셨어요. 커피니까. 그말 하면 주작일 거라고 다 티날 거라 그러던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미연이도 카레 드세요. 김치는 반찬가게 표. 조금씩 비벼 먹을게요.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비볐다가 불어가지고 애들이 밥이 조금씩 비벼 먹는 거더라고요. 후라이 왜 이렇게 이뻐요? 그죠? 이거 판 있어요, 근데. 후라이 판. 근데 너무 뜨겁겠다. 오! 김 나는 거 보소? 몇 인분인가요? 혼자 먹었으니까. 혼자 먹으니까 1인분? 그리고 스팸은 정말 한 숟가락에 스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김치가 딱 원래 올라가야지, 처음에. 아예, 이렇게 살짝. 어머, 침 나와. 이렇게. 한입 마세요. 김치 어느 정도 익었네. 역시 스팸. 스팸 가라. 우리 미애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콕콕콕 찍어서 살짝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떡갈비와 계란 후라이도 올려서 이렇게 살짝 여기 김치까지 올려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카레를 약간 매운맛으로 했는데도 조금 오늘 왜 이렇게 좀 매운 것 같지? 이렇게 떡갈비와 같이. 떡갈비가 안 보이네요. 비비오 떡갈비래. 나 떡볶이래. 떡갈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뚜기 카레입니다.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
어머, 김치 너무 맛있다. 부었어요?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떡갈비 맛있다. 비비고가 냉동 제품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스팸 카레. 엄마 이슬이 너무 오랜만이다. 뜨거울 때는 차가운 샐러드. 여기다가 김한번더싸 먹어볼게요. 어머, 근데 한 숟갈에 스팸 두 개는 좀 너무 사치야. 김 이렇게 쌓아서. 건포도 좋아합니다. 김치는 반찬 가게용입니다. 맛있어요. 제가 카레에 고기 넣는 것보다 스팸 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반찬은 고기 반찬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반찬은 고기 반찬으로, 무조건. 네, 겉절이 김치네요. 뭘 올려야겠다. 앞머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아우 시원하네. 자, 밥을 조금 더 말고. 어우, 스팸이 아주 그득그득하네요. 이게 집에서 먹는 행복감이 요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사 먹으면, 카레도 사 먹으면 이 건더기를 또 어떤 걸더 좋아하고 막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 카레 먹을 수 있잖아요. 요번 주말에 진짜 해먹어도 되겠다, 진짜 이거는. 가족, 대가족 있으시면 또. 근데 혼자서 먹으면 좀. 오뚜기 3분 카레. 혼자 사시는 분은 오뚜기 3분 카레라도. 스팸 두통 넣으셨네요. 그냥 카레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아요. 언니 보고 해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일단 고기는 좀 뻑뻑한 감이 있잖아요. 스팸은 훨씬 부드럽고 식감에 거슬리지 않고, 그리고 스팸에서 나오는 그 짠맛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카레 제가 있습니다. 와, 오늘 김치랑 너무 잘 맞네요. 세상에. 어머, 어머. 이거 어떡해. 김치 모자랄 수도 있겠다. 어머. 카레에 물을 안 넣고 토마토랑 양파랑 버섯이랑 넣어서 먹으면 엄청 진해요. 물을 하나도 안 넣고요? 그럼 엄청 진하겠다, 진짜. 안 짜요, 안 짜? 짤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감자는 감자도 너무 맛있어. 버터에 뻑뻑하면 더 맛있어요. 제가 진짜 고민하거든요. 버터에 해도 돼요? 아직 기름으로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카레 한번 하면은 저만 먹기가 좀 그렇고 미애도 같이 먹어야 돼서, 미애는 버터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음엔 버터 한번 넣고 해야겠다. 추천받았습니다.
추천 받았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네. 버터를 넣어서 뽁뽁뽁. 버터 가능? 오케이. 버터 가능 오케이. 너무 큰가? 아니. 정말 맛있어. 파인애플도 고고고. 파인애플 완전 좋아합니다. 맛있겠네요. 물 대신 우유를 넣어라. 그거는 많이 넣잖아요. 그거 코코넛 시럽? 근데 저도 코코넛을 좋아하긴 하는데 코코넛 카레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많이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좀 질리는 듯한 느낌?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넣으면은 거기에 좀 나름 어디지? 푸팡퐁 커리. 푸팡퐁 커리 맛이 좀 나겠죠? 근데 많이는 못 먹어. 좀 질려. 너무 큰데? 맛있네. 카레는 집에 해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긴 해요. 토마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네. 오늘 유난히 맛있게 드시네요. 일단 이렇게 많이 해서 제가 이거 솔직히 많이 해먹었잖아요. 집에서 뭔가 제 입맛에 딱 맞춰서 할 때는 진짜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귀찮아서 그렇지. 와, 저 엄마 예전에 그러면 부모님, 어머님은 도대체 일도 갔다 오시고 맨날 저녁밥에 차려주시고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대단하셨던 것 같으시죠? 오늘 씹는 속도가 달라요? 너무 맛있네요. 역시 카레도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어. 언니 옷 정리하셨나요? 오늘 더웠죠? 네, 옷 정리했어요. 드디어 했습니다. 반팔 다 꺼내놓고 오늘 이번에도 처음으로 반팔 입고 나갔어요. 맛있겠다. 카레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 저 예전에 카레 한번 질린 적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 카레 예전에 못 먹었을 때 있었어요. 아니 엄마가 초등학교 때요 카레가 손쉽잖아요. 솔직히 한번 해놓으면 일주일씩 먹고 막 5일씩 4일씩 먹고 막 이러니까 방학 때 여름방학 때도 여름이었어요. 더운 떨어질 때쯤 다시 카레 해놓고 떨어질 때쯤 다시 카레 해놔가지고 한 달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방학 내내 가지고 아니 이게 그때 진짜 한번 싹 질렸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아닐까?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래, 떡갈비가 들어가 멋있게 같이 맛있구나. 떡갈비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구나. 카레랑 좀 짜장이랑 좀 같이 해주지. 한 번은 카레, 한 번은 짜장.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짜장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춘성 오빠는 매님이랑 사이가 어떤가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춘성 오빠 이따가 오늘 이더희가 사온 옷 새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귀여운데? 지나갔다 이따 낚아채야지. 우리 오빠 오늘 새 옷 입어, 꽃가위 옷 입었죠? 너무 잘 어울려요. 골프 배우기 시작했는데 쌤이 햄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골프 배우고 싶은데 시작해야 되는데 방으로 안 들어오시네.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도 너무 가고 싶어. 제주도 진짜 너무 맛있는 거 많은데 먹을 거 너무 많고 저는 돼지고기 제주도 가서 삼겹살로만 오겹살로만 세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로 5월에 이사해요. 고양시 맛집을 알려주세요. 네이버에 제가 맛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양시는 제가 또 일산, 아 일산! 고양시 일산인가요? 일산 알아요. 일산 거기 그 저기 일산 칼국수, 일산 칼국수 맛있어요. 짱맛. 제 뭔가 그 닭칼국수인데요. 제 칼국수 인생 칼국수예요. 말고는 몰라요. 그 을밑대도 있긴 한데 일산점. 만들어내. 오빠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래 먹방 할 때 잘 안 보여드리긴 하는데. 촥. 오. 겉절이 요즘에 익은 김치보다는 겉절이가 훨씬 맛있는 것 같기도 해. 춘삼에는 부르면 안 오나요? 네, 안 와요. 보고도 안 와요. 아무리 귀가 안 들린다 쳐도 제가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춘삼만 일로 와. 일로 와 하면 얘는 왔거든요? 일로 와 해도 그냥 가. 안 와요.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좀 그렇게 키웠어요. 뭐 손 뭐 백가 뒤집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사, 개로 태어났으면 비굴하게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살고 가. 지금 치아 교정 중이라 몇 달 정도 칼을 참고 있는데 오늘은 고문이네요. 제 친구는 그냥 막 먹던데. 그게 노란색 착싹 돼서 왜 칼을 먹는다,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내 친구는 그냥 먹더라고요. 먹어요 했더니 짜장 카레를 먹으라고요? 짜장 카레는 뭐지? 코노소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마카로니. 마카로니 샐러드.
다 비벼도 될 것 같아 이제. 아닌가? 여기 많이 숨어 있었나? 카레가 건강에도 좋대요. 틀릴 것 같아요, 말하면. 들었어요. 카레가루, 그 노란 가루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성분. 강황. 스팸은 어쩌고요? 아니, 물론, 맛이, 건강하고 맛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스팸을 넣었죠. 건강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건강한 것만 먹어요? 건강한 것만 먹을 수 없어, 사람은. 하, 너무 뻑뻑해. 빡빡해. 뻑뻑해. 지금 왜 그러네, 진짜. 아, 얼어 건지 한번 나오겠는데, 이거? 그치, 그치. 일단 베이스가 건강해요. 여러분, 뻑뻑하게 살지 맙시다. 정신 챙기세요. 네. 어제부터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더이가. 아니, 원래, 언니 원래 그랬어요. 씨. 언니, 바리스타 2급 여자가 되었어요. 저도 배지 받았어요. 근데 요새 여기 뒤에 너무 웃겨.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있는데 미애 갑자기 추삼이 일로 와봐 그러더니 추삼이 등 뒤에다가 팁을 꽂아줬어. 5,000원. 그러더니 5,000원 하나 꽂아준 거예요. 팁을 하나 꽂아줬어.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춘삼이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은 거야. 툭툭 발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춘삼이가 쟤는 물거든요. 짚고. 그래서 와우와우 하니까 미애야 왜 자꾸 춘삼이 괴롭혀? 그랬더니 내가 5,000원 줬으니까 나랑도 놀아줘야지. 자기랑 놀아달라고 5,000원 넣었지. 오빠 감사합니다. 뺐지 뺐지. 이거 자격지. 이거 달고 시작했어야지, 애비야. 뭐 이런 것도 간발에 달아본다. 이덕이 것도 찾아왔어요, 우리 미애님께서. 앞으로는 뒤에 주머니가 있는 키를 입고 다녀야겠네요. 나 여기 여기 없네? 없냐? 카레 모자르다. 밥 생각보다 많이 안 퍼졌었는데? 카레 많이 푼 줄 알았는데 카레가 모자랐냐? 이거 먹고 카레 한 번만 더 퍼올게요. 오우, 스팸 겁나 크게 잘랐다.
집에 네스프레소 장만하신 바리스타. 갖고 왔어. 어머. 방송 잘 보고 계시네, 우리 미애님, 웬일로? 아직 뜨겁네. 카레 배달. 오. 근데 카레 약간 후추 넣지도 않았는데 진짜 후끈후끈하네요, 맛이. 딱 후추에 약간 그런 향이 느껴져. 왜요? 아, 받아가시게요? 카레에 조격하셔도 되게. 조격이라뇨. 우리 미애 또 이거 일주일치의 신향입니다, 좋지? 미애 카레 좋아하거든요. 오빠 왔네? 오빠 팁 하나 줄까? 팁? 팁 좀 줄까? 아, 너무 뜨거워져서 또. 메디빙 크리싱어가 한 봉지에 메디분이래. 저거 다섯 봉지 샀어요. 하루 한 봉지에 메디분인가? 20인분이요? 5, 4, 그러면 한 봉지에 4인분이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한 2인분? 원래 인분수는 항상 속여서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미역국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미역 보면, 한 봉지에 무슨 80인분만 이렇게 되나요? 말이 안 돼. 내가 그걸 한번 끓일 때 3분의 2를 쓰는데. 그리고 금방 먹잖아요. 아, 국물이 전 좀 이렇게 촉촉하게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좀 카레를 좀 뭔가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 국물이 좀 촉촉하게 이렇게 있어서 먹는 게 좋아. 속에 있는 거 맞죠? 거긴 맨날 뭐 4인분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2인분이지 뭐. 님들 꼭 정말 4인분처럼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 님들도 한 두 번이면 먹잖아요. 제 기준이야? 솔직히 제 기준은 제가 먹었을 때는 세 봉지. 그게 나에겐 1인분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양이 좀 성인 남자 잘 먹는 분?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겉절입니다. 그 대신 밥을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국물을 많이 먹잖아요. 아,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옛날에는 집에서 카레를 먹을 때도 이렇게 마음껏 못 먹은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엄마 뭐라고 하니까. 왜요? 아까 밥이 다 밑에 깔려있는 줄 아셨는데 안 깔려있었어요. 밥이 한 요정도만 있었어요. 요정도만 있고 여기에 다 카레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반찬 없이, 이건 김치니까 특별한 반찬 없이 먹을 때는 김밥도 그렇고 진짜 무한으로 들어가잖아요. 약간 카레도 그렇고 짜장밥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카레는. 그럼요. 카레에는 김치죠. 오뚜기 카레로 했습니다. 아, 이것도 생각보다 신기하네. 아.
언니 곱창 장모 찍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곱분이 곱창. 저에게 한 6개월간은 6개월 맞나? 그 계속 다시 잡아야겠네. 저에게 돼지 곱창은 곱분이 곱창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밥을 말아 먹어요? 자본주의 미소였어요? 이거랑 카레 드시고 이는 웬만하면 바로 닦으세요. 착색의 원인 중에서 커피도 심하지만 카레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카레 먹었을 경우에는 바로 닦아주시는 걸로. 누렁니대요. 오, 김치 다 먹었어. 지금 카레 먹었는데 닦고 올게요. 빨리 닦아요. 빨리 닦아요. 오늘의 머리핀은 삼겹살. 삼겹살 먹고 싶네. 삼겹살. 삼겹살. 여기 이사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삼겹살을 구워 먹겠네. 이제 이도 어느 정도 좀 괜찮고. 그래요. 우리 다음 주 중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읍시다. 삼겹살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항상 밖에서 그냥 먹고, 사먹고. 그죠? 멸치에다가 오늘 렌즈 끼고 있습니다. 언니 다리 꼬고 앉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지? 다리 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진짜 이거 보초해야 되는데 허리 골반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앉는 지가 20년은 된 것 같아요. 언니 바지 잠옷인가요? 아닌데요? 일상생활복이에요. 일상생활복. 잠옷바지는 따로 있어요. 잠옷바지는 무조건 침대 들어가기 전에 갈아입죠. 잠옷이 따로 있는 게 이상해요 혹시? 난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놀랐어. 일상복, 집에서 입는 일상복과 잠옷은 따로 나눠져 있다고,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잠옷은 정말 자기 전 딱. 그리고 일어나면 평상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맞아, 시향 차이야. 근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이 냄새가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침대에 냄새나서 옷을 입고 앉기 너무 싫어요. 안 입고 누우면 돼요? 어, 그것도 싫어요. 어쨌든 몸에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부스럼? 부스럼?
막 그런 거 되게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털도 있고 그런 게 떨어지는 게 싫어요. 각질. 옛날에 부스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부스럼이라 안 그러나? 부스러운 병이에요? 그런가? 왜 정월 대보름 날에 이거 뭐지? 호두랑 땅콩 이렇게 아작 씹으면서 부스러운 없어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가? 그랬던 거 되게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 숫자가 빠졌네요. 부럼. 완전 창피해요. 그게 피부병 맞는다는데? 그 피부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니 더위, 내 더위, 맞더위? 응? 그게 정월 도배부름인가? 막 헷갈려. 모르겠다, 난. 부끄럼이래. 아니, 각질 얘기해서 그게 부럼 얘기하고 부끄럼 나오고 부스럼 나오고 난리 났다.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침대. 잠옷? 아니, 바지가 잠옷인가요? 잠옷은 아니었습니다. 일상복이었어요. 이거 입고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카레에 스팸 엡성 들어왔나요? 전체적으로 한건 확실히 두통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먹은 건한 통은 먹는 것 같아요. 확실히. 큰거 두통이요? 네, 당연하죠. 스팸 조그만 거에서 써본 적이 없어, 저는. 이제 집에 있긴 있어요. 미애가 자기는 한 통을 다못 먹는데 한 번을 할 때, 그래서 조그만 통을 사더라고요. 밥을 조금만 더 넣을래요. 너무 무리다. 밥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갖고 올게요. 응, 아니야, 내가 할게. 시작. 조금만 더. 메뉴 카레 조금만 주세요. 아니야, 나 오늘 밥 처음부터 많이는 안 했어, 그래. 뭐라고? 뭐 이렇게 꿍신거려요?
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양아치겠니? 어, 진짜. 알았어, 숯불 남겨놓을게. 어, 숯불 얼마나. 어, 진짜 너무하다. 이씨. 아니지만 저거 아니 스팸 넣어서 찍으면 돼. 억만한데 미애가 저렇게 흥분하는 모습부터 간발해 보네. 아주 나머지 스팸은 우리 미애님이 드셔야 될 저기 일주일치 양식이라 어 딱 맞네요 이제 됐어. 아니 방송이잖아요. 방송이니까 뭔가 되게 풍족하게 먹어야지 맛있게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해주면. 아, 뭐 지가 해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해주는데 내가 진짜. 아니 그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 지가 좀 해먹지? 자. 방송에서 양아치가 보니 어머니 전화 오겠다. 저번에도 그 튀김 방송을 미애 어머니 보고 계셨나봐요. 근데 튀김에서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 미애한테 했더니 미애가 탁 끊어버렸잖아요 말하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미애 어머니한테, 미애한테. 야, 너는 방송에 대해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하니? 아, 녹화되고 있었네요. 양아치님이라뇨? 어머니가 또 전화 오겠네. 응? 양아치라 그래도. 오늘 카레 진짜 맛있다. 평소보다 설탕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더니 맛있네.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게. 나 지금 양아치라고 도배하잖아 사람들이. 해자치래 해자치. 너무 했잖아. 아, 넣어서 끓이면 되잖아. 더 아니 스팸은 이거 있다고. 넣어서 더 끓이면 된다고. 다음부터 세 통 넣을 거야 내가 스팸. 어, 진짜, 어, 정말. 해다치로 그냥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 울건데 울어가 진짜. 아무튼 맛있습니다. 스팸은 이게 싸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팸 그냥 듬뿍 넣으세요. 스팸 만약에 원래 한 통 넣으려고 하셨으면 두 통 넣으세요. 혼자서 먹을 거 아니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스팸이 제일 맛있거든요. 아니 왜 설탕을 넣으세요? 그냥 넣었어요. 김치 좀 아껴 먹고는 중이에요. 김치 없어가지고 영어만 딱 사가지고 300씩 사가지고 그 뭐지 나냐 무슨 말을 넣었지 지금 까먹었네. 아 설탕 원래 이런 거 레시피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얼마 전부터 카레를 이렇게 몇 번씩 끓이는데 쓴맛이 살짝 나는 거예요. 어, 왜 쓴맛이 나지? 너무 씁쓸 뭔가 씁쓸한데? 거기에 설탕을 살짝 넣었더니 괜찮던데요, 저는? 근데 많이 막 달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메뚜기 카레는 뭐야? 메뚜기 카레래.
메뚜기 카레. 카레는 메뚜기 카레. 야, 맨님이 약간 카레 진심이야. 어떤 게 진심이면 라면, 떡볶이, 카레, 미역국, 탕국 요 정도가 되게 진심이에요. 카레에 초콜릿을 넣어요. 아 진짜 초콜릿 카레랑 밥이랑은 못 비벼 먹을 것 같은데요? 탕국은 뭔가요? 소고기 국, 소고기 국이요. 왜 설날에 끓여 먹는 그런 탕국 있잖아요. 소고기 묵고, 소고기 묵고. 하이라스는 드셔보셨나요? 제가 하이라스는 기억이 안 나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하이라스 안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거 예전에 급식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카레랑 설탕 비율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착착착 하는데 비율을 안 맞춰요. 그래서 맨 레시피 알려드리기가 조금 뭐해. 그냥 넣어서 오늘은 한 3스푼? 들어간 것 같은데? 3스푼 더 들어갔나? 모르겠네. 언니 앉잖아요. 스팸에 김에다가 짠맛에 먹는 거죠. 이 맛에 먹는 거지. 스팸은 항상 짰던 것 같은데. 오. 전 아이들 때문에 바몬드 카레를 먹어요. 그게 약간 과일맛 나는 맵지 않은 그런 거죠. 언니 일요일 날은 촬영 잘 하셨나요? 아 봤대요? 예. 네. 아 봤대 재밌어요. 5월 달에 오픈된다고 하네요. 티빙. 그 아이돌을 모시고 하는 겁니다. 언니 햇님 신이 나도님 채널 새로 만드는 거 편집자 다 구하셨나? 네. 면접도 다 보고 어저께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옥수수 스콘 넣어도 되게 오독오독 맛있긴 하겠네요. 톡톡 터지는 게. 으흠. 기사가 났다고요? 신문 기사. 피디님한테 혼나셨나요? 일단은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어요. 진짜 쫄아가지고 내가 새벽 내내 그냥. 기사나면 안 되는데. 언제 오픈하시는 거지? 그날 해서 오픈하시는 건가? 아니 분명히 저는 물어봤어요. 이거 약간 PD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부스러운 뭐야. 아니 분명히 저는 PD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요일날 방송할 때 PD님 월요일날 방송할 때구나.
PD님, 저 어저께 그 토요일이었나? 하여튼간 녹화 가는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아빠 때 하는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네, 말씀해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출연자는 그 대신 출연자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소통의 오류. 진짜? 부순관님 인정 기사 났어? 인정하셨어? 어떡해. 죄송해서 어떡하지? 못 봤네. 기사 찾아봐야겠네.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까는 것도 괜찮다. 결혼은 안 했습니다. 한 입에 스팸 세 조각은 좀 너무 양해진 게? 양해진 게? 응? 언니, 어제 먹방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금요일날 올라옵니다. 금요일날 밤 10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할매 떡볶이. 어제 아주 소리가 죽였다고 난리가 났던디. 양해치. 힘들다. 오늘 혹시 드신 분 계실까? 우리 할매 떡볶이. 진짜 맵지 않아요? 생각보다? 전보점에 살짝 있긴 하던데, 그래도. 맛이. 약간 매운 데도 있고, 살짝 안 매운 데도 있고. 언니는 카레와 짜장 어떤 게더 맛있나요? 저는 그래도 카레예요. 제주도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빨리 내달래. 제주도에 맞아. 제주도에 떡볶이집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미애랑. 왜냐면 제주도 가게 되면 한 2박 3일 있잖아요. 약간 비릿해요. 맨날 회랑 뭐그 고등어나 갈치나 막 이런 해산물이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한 2박 3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햄버거 땡기고 떡볶이 땡기고 피자 땡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떡볶이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주도 좀 생겨야 될것 같아요. 고등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시장 안에만 있잖아요? 하긴, 너무 동떨어진 데 있으면 솔직히 안 되니까.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우, 맛있게 잘 먹었네. 오늘은 물도 나랑 많이 안 마셨네. 와, 저희 어머니 제주도에서 떡볶이집 강의하십니다. 우와. 근데 떡볶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좋죠. 떡볶이는 맛있으니까.
제주도 가서 오겹살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멜젓에 숯불에 딱 구워가지고 멜젓에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오겹살. 다음에 제주도 가면은 저녁마다 고기를 먹을 생각입니다. 와, 오늘 다 먹었다. 너무 깨끗하게 잘 먹었네요. 이거 좀 남았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릇이 크면 치우기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요번에 저 인테리어 할 때 우리 집에 와서도 보면 놀라시는 게 뭐냐면 지인들이 그 개수대가 너무 크고 너무 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요. 너무 높고 너무 깊고. 근데 그거는 저는 제일 큰 걸로 결정했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왜냐면 그릇이 크니까 좀 크게 해달라고. 깊고 큰 거. 그래서 그게 아마 식당용인가 그럴걸요? 응?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에서 봬요.